한국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는 전국에 134개 전문대학이 모여있는 교육부 산하단체예요. 각 전문대학의 생각이나 방안 같은 것들을 잘 모아서 앞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데 도와주는 협의체이죠. 그래서 그 자율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또 연구 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전문대학에 가야 할 방향 정책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그것들을 또 국민들에게 알리는 국민과 전문대학, 또 전문대학과 교육부 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기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앞으로 2년 이내에 그 교육의 그 변화는 엄청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가 일어나는 바람에 예기치 못하게 이 전문대학에 대한 교육 변화가 당겨진 거죠. 특히 전문대학은 실습이 많은 것 아닙니까? 원격 수업이 단순히 그런 원격 강의뿐만 아니라 화상으로도 할 수 있게 또는 학생들하고 실시간으로 쌍방향 노력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아직 그런 것이 손쉽게 되지 않는 학교들을 위해서 저희 협의회에서는 비상대책반을 꾸려가지고 저희 역량개발실에서 스튜디오도 따로 건립을 하고 익숙하지 않은 교수님들에게 무료 원격 연수도 하고요. 다양한 활동을 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점점 가속화되면 더 일자리가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문대학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에 어떤 산업이 자리 잡고 있고 성장 동력인가 그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배출하는 게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업하고 전문대학을 링크시켜주는 지자체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문대협의회 이번에 산학교육혁신연구원을 조금 더 증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는 그냥 무조건 생산인구라고 생각하니까 어디를 졸업하든 모두 대기업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인구가 전부 수도권으로 몰렸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지역에서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전문대학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전문대협의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그 직장을 갖고 그것이 평생 직업이 되는 시대는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직업을 좀 더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인생 이모작을 하는 사람들,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취업했다가 다시 학교열에 불타는 사람들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학교에 올 텐데 이런 사람들을 재교육시키거나 다시 인생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이모작 교육을 할 수 있는 평생 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앞으로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교육부에서 전문대학 혁신 지원 방안에 나오는 마이스터 대학입니다. 이제는 그 옛날 산업화 시대처럼 전문대학은 2년제다, 3년제다 이렇게 그 학제를 이렇게 한계를 지어놓는 건 마땅하지 않다. 학제를 좀 풀어달라. 그런데 풀어달라는 말이 저희가 일반 대학처럼 4년제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6개월짜리, 1년짜리 나노 디그리부터 전문학사, 그리고 전공 심화를 통한 학사, 그리고 그 기술에 관한 기술 석사 과정인 마이스터 대학까지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취지에 그 저 잘 좀 부합되게 마이스터 대학에 대한 그 정부 예산이 좀 지원되는데요. 일단은 시범 이제 운영인데 그것이 성과를 좀 내면 전국적으로 차차 마이스터 대학이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이건 정말 모든 전문대학인들의 꿈이자 숙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 대학이 유턴 현상을 처음 만들어낸 대학이기도 합니다. 유턴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는 부모가 원하는 그리고 사회가 바라보는 어떤 고급 인력 그런데 이제 꿈을 갖고 학교에 갔다가 이제 다시 자기 일을 찾아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돌아오는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갔지만 거기서는 도저히 취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 잘 되는 곳에 다시 돌아오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턴하는 현상이 꼭 저희는 좋게만 바라보지 않는 게 얼마나 사회적인
그런 그 경비가 낭비되는 일인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사회로 복귀하는 시간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애초에 학과를 선택할 때 나의 적성이 뭐가 가장 중요한가, 나는 뭘 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정책이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평가를 통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번에서 100번에 못 들어간 나머지 대학들도 그 지역 사회에서는 그 대학 하나가 존재함으로써 지역민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 경제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 임기 2년 동안에는 모든 대학을 한번 다 방문해 볼 생각이고요. 다 방문은 못하더라도 지역마다 방문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물론 잘하는 대학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려운 대학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좀 끌어낼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134개 전문대학이 함께 모여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을까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업무를 진행할까 합니다. 무엇을 할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또 학부모님께도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가장 흥미를 느끼는 것, 그게 또 합쳐져서 내가 가장 재미있고 흥미롭고 잘하면서도 이게 지속적으로 흥미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 전공을 택해서 학과에 오는 것이 바로 실패하지 않는, 유턴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학생들은 내 장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또 학부모님들은 내가 못한 것을 네가 이뤄달라는 그런 게 아니고, 네가 꼭 하고 싶은 거를 부모가 밀어주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자기의 꿈과 끼를 찾아서 갈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